뒤돌리기 2번 패턴입니다. 뒤돌리기 2번 패턴은 일적구를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로 쳐서 내 공이 일적구보다 먼저 진행하여 득점하는 경우입니다. 그림처럼 일적구를 코너 부근에 가두어 놓고 내 공이 일적구보다 먼저 돌아 나와서 득점하는 경우입니다. 이 배치는 2015년 구리 월드컵 결승전에서 산체스 선수가 득점한 배치를 조금 쉽게 변형시킨 것입니다. 잘 쳤을 때 그림처럼 일적구를 노란색 영역으로 포지션할 수 있고, 이때 다음 배치로 뒤돌리기나 옆돌리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득점하는 연습을 해보고, 잘 되면 노란색 영역으로 일적구를 보내서 후구 포지션까지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어지는 뒤돌리기 2-1A 배치가 2015년 구리 월드컵 결승전에서 산체스 선수가 득점한 배치고요. 2-1B도 이것의 변형된 배치입니다. 비교적 어려운 배치는 아니지만 내 공과 수구의 거리의 변화를 주었으므로 거리가 멀어졌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면서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